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막아야 할 텐데요. 지난주 보도해드린 옥천의 사례에선 누구 하나 나서기는커녕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 옥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영상을 보고 학대 사실을 확인했지만 부모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인적 사항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인적 사항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취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기관에서 할수 있는 업무적인 절차는 다 수행을 했어요.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도 옥천군은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만 두 달. 그나마 학대 여부 판정이 어렵다며 다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당연히 인적 사항 확인도 미뤄졌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좀 그렇잖아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가지고 이게 학대라는 걸 판단하는 게좀 애는 모호하단 말이에요. 의심을 가지고서 본인한테 이렇게 지달해달라고 말씀이 좀 되는 거 같잖아요.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 부모들이 요구하는 CCTV조차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군청이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에 고발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아동들은 해당 어린이집을 5달 동안 다녀야 했습니다. 알았으면 저희는 아기를 일단 빼고서 어떻게든 진행을 했겠죠. 거긴 안 보냈겠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더 많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피해 부모들은 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